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해보는 살까 말까 컨텐츠. 이미 질문은 약 두 달 전에 인스타로 받았었고요. 질문했던 항목들은 1번 나이, 했던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하면 에르메스가 이뻐 보이는 나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에르메스 원픽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 정도부터 로고도 없고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2번 인스타, 저만 보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된다. 3번 질문, 100만원 이하로 샤넬에서 가장 뽐뽑고 싶어요. 딱 300만원으로 대만족하고 싶어요. 4. 같은 카테고리상 소장 아이템들. 열심히 질문 주시고 보러 오셨는데 이미 있는 걸 추천하면 조금 둘 다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제가 지금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는 살짝 해버렸답니다. 충동구매였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나 있어서 이제 영상을 안 찍으면 곤란한 상황이 와버렸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하지만 그만큼 원기 욕을 모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류의 영상이라 몇 분 나올지 모르겠어서 제가 막 40분 동안 혼자 떠들면 귀에서 피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간결한 거 몇 개랑 같이 웹사이트 보는 건 한 3개 정도로 꾸려볼까 하고요. 만약에 같이 보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 분, 언니 영상 요즘 떠서 거의 정주행하고 인스타도 팔로우 했어요. 감사합니다. 디올 진주 초커 vs 샤넬 하트 귀걸이. 샤넬은 거의 대행을 이용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샤넬 귀걸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에는 꽤나 관심이 없는 편인데 바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금도 아마 찾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 그 귀걸이 같은데, 아닌가? 샤넬 진주 하트 귀걸이란 말이 없네요. 요새 샤넬에서 하트 귀걸이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쉬울 것 같았던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나이는 28, 인스타는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힙한 스타일의 분이신걸요. 셀럽 분이신 것 같은데요. 세상에, 디올 진주 초커가 뭔지 모르겠어서 진주 초커 이건가? 이건가? 제가 맨 처음에 샤넬 하트 귀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 반응으로는 하얀색 옷과 약간 파스텔색 옷을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서 요런 금장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봤던 얘도 괜찮을 것 같고, 디올 초커는 제 필에는 이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인스타를 쓱 보니까 목걸이 나 초커를 하시고 찍으신 사진들은 많이 보이지만 귀걸이를 하고 찍으신 사진은 없기 때문에 귀걸이를 여기서 한번 사서 컬렉션에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귀걸이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행을 이용하실 거라고 했는데 대행은 조금 초보자시라면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샤넬의 커스텀 주얼리류는 시즌마다 디테일들이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이신 분들은 그냥 보고 정가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인기 아이템 진주 하트 귀걸이가 아니시고 그냥 샤넬의 하트 귀걸이시라면 오픈런을 한번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즌 시작할 때쯤? 월 초쯤? 그 다음 요것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언니 겨울용 목도리요. 샤넬 디올 구찌 이 정도에서 저는 25이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당연 샤넬인데요. 문제는 샤넬 목도리는 저같이 소시민 영세 구입자에게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요새 샤넬 100만원 2탄 때문에 샤넬 매장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요. 목도리를 보여달라고 해서 두 번 정도 장을 열어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 예쁜 샤넬 목도리들은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디올과 구찌를 가보면 가장 싼 게 120만원. 이거 좀 코디가 난감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색안경을 꼈나? 죽을 때까지 뽕을 뽑고 싶은데 하나만 사고 싶다 하면 요런 거는 차라리 요게 실용적일 것 같은데요? 요새 유행하는 목도리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디올에서는 요거 추천드리고 구찌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52만원으로 아까 디올보다는 반값이다. 또 막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차라리 로고 플레이를 좋아하시면 요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런 건 너무 축구 선수 같잖아요. 그래서 패스. 그냥 차라리 요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건 또 웜톤 옷을 좋아하셔야 이쁠 것 같고요. 요런 건 좀 귀여운데 코디하기 난감하긴 하죠. 어쩔 수 없다. 샤넬로 가봅니다. 요 제품은 매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패스는 했습니다. 근데 또 셋 중에 고르라 그러면 요게 조금 더 제 스타일이긴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에 써주세요. 웹사이트상 표시되는 제품은 이거 하나인데요. 아닌가, 이거 또 뭔가 고장이 났나? 샤넬 웹사이트가 조금 보기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천은 구할 수 있다면 샤넬이 아닐까.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나 꽤나 샤넬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아닌가, 나만 모르나? 그 다음 분, 반클리프 다이아 화골 고민하고 있어요. 반클리프? 제가 또 반클리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분이 반클리프 다이아 화골 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빈티지 다이아 목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고 아 인스타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다. 세상에 세상에 당장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요거 같거든요. 저는 느낌에 1150만원? 어? 빈티지 사이즈 맞으시겠죠? 너무나도 비싸지만 너무나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아까 백화점에서 하신 분들을 봤는데 정말 번쩍번쩍 너무너무 이쁘긴 하답니다. 근데 제 예상인데 왠지 요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요 빈티지 칼세도니 460만원 요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반클리프가 몇 개 있으시면 보통 이제 요런 쪽으로 가시던데 요거는 미니 모델이라 레이어드? 너무 작아서 보일까 했는데 아 이 정도면 보이지 않을까요? 모델분이 너무 많으셨나? 근데 얘도 진짜 이뻐요. 프리볼 펜던트 미니 모델 화이트 골드를 딱 집으신 거 보면은 화이트 골드에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쁘니까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면서 근데 반클리프가 첫 구매시라면 아마도 클로버 모양을 찾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스위트 있네요. 스위트 470만원 요게 스위트 사이즈이지만 제가 어디 놀러가서 이렇게 웜톤 세팅에 스위트 알함브라 화이트 골드 말고 로즈 골드를 끼신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여기밖에 안 보였었답니다. 그만큼 존재감은 있다. 너무 이쁘다. 세상에. 요것도 참 그 매장 가서 보면 요거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1400만원 정도네요. 관음을 해봤을 땐 그 다이아라든지 칼세돈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 31살 르카골 뒤를 이을 유엔템 꿈틀거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스타를 한번 보면 제가 르카골을 말씀하실 때부터 더 약간 예사롭지 않다 싶었었는데 오 르카골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르카골을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딱 2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의 추천을 해보자면 물론 트렌드세터와는 많이 거리가 멀긴 하지만 펜디 바게트가 살짝 인스타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르카골을 처음 보고 에? 설마 했었는데 오긴 왔잖아요? 근데 그 르카골을 처음 본 인스타에서 요새 가끔 이렇게 펜디를 보여주거나 하여튼 그래서 저도 흠 하고 있긴 하답니다. 왜냐면 유행이 온다 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온다 맨 처음 온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새 어떤가 가보면 바게트 미니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한 3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있어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르카골의 흥행에 조금 관여가 된 거는 가격이 뭐야 이거 왜 950만원이야 뒷받침했다 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도 내 예상보단 비싼데? 전 200만원 생각했는데 315만원이래요 그래서 바게트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많이 비싸가지고 르카골 좋아하신다면 요 프라다의 요것도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거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 이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것도 뭐 귀엽지 않나요? 비슷한 스타일로? 미우미우를 가보면 저 같은 경우는 미우미우의 호보백도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진빨을 너무 못 봤긴 하는데 요 미우미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픽할 것 같긴 한데 인스타를 보면 미우미우를 픽할 것 같진 않으세요. 300만원 이하인 디올 가방이요 레이디 디올 포켓 카드 지갑 소유주 그래서 인스타를 한번 또 관음을 해보면 어머나 디올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이 생기셨는데요 생기셨는데 어감이 좀 그런가? 낮은 가격순 아하 이렇게 처음부터 끈이 나온다면 조금 빈정이 상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 가장 싼 거는 디올 카고 튤립 미니백 어? 왜 옆이 통통해? 저는 그냥 플랫 어? 숄더백으로 연출하거나 포멀한 룩에 클러치로 스타일링해라 어? 괜찮은데요 이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통통해져? 설마 반으로 접은 거구나 바로 뒤로 가길 누릅니다. 근데 이거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거 항상 제가 살까 말까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새들 마이크로백 귀엽지 않나요? 약간 자크무스보다도 더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인스타를 관음해 왔을 때 스타일이 지금 요런 패턴이 들어간 거는 좀 안 쓰실 것 같고 완전 모노로 원 컬러이신 거를 조금 더 만족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로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건가? 근데 마이크로 사이즈 백 잘 어울리실 것 같음. 야 이거는 무슨 에어팟 케이스 같네. 이건 안 되겠고 차라리 이렇게 원 컬러 새들 마이크로? 요거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왜냐면 이거보다는 지금 레이디 디올이 조금 더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룩이거든요. 요것도 괜찮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베스트는 레이디 디올의 마이크로 사이즈가 300만원대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포멀한 정장 룩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이디 디올 마이크로 사이즈가 있는데 그건 얼마인 거야 도대체? 440만원 하하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관상이 레이디 디올 관상이시랄까요? 그럼 다시 300만원대로 가서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요게 체인도 그렇게 난잡하지 않으시고 원 컬러 가죽이니까
하시고 계시는 스타일링에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요거 추천 하나 킵하고 체인 박스백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가 요렇게만 보면 어? 추천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체인이 이렇게 누런 골드가 아다다다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입고 계시는 원피스 요런 거에다가 차면은 조금 떠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매장 가신다면 한번 추라이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새들 마이크로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크로스로 말고 요렇게 드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아마 네 들은 척도 안 하시지 않을까. 나이 31 명품 가죽 가방만 들다 보니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다고 흐드르들한 에코백은 싫고 단단한 컨버스 가방은 여전히 무겁고 바오바오는 너무 아줌마 같고 가벼운 데일리 가방 추천이요. 허허 이게 정말 제 기준 명품 입문 백 추천에 어금가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바오바오가 진짜 잘 나갔던 이유가 정말 이거 하나거든요. 무거운 싫고 흐드르들한 에코백 싫고 컨버스 가방은 여전히 무겁다. 이래서 바오바오가 잘 나갔던 건데 바오바오도 싫다시니 소위 말하는 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죠. 요런 시기가 오면 저는 제 친구들에게 그냥 머리를 얻다 박아서 그 시절을 잊어라 너무 무겁다 이 느낌을 바로 그냥 지워버려라 라고 조언을 할 정도이다. 잠시만요. 근데 우선 관음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 세상에 어우 굉장히 페미닌한 스타일이신데 어떡하지. 이게 더 어려워. 어떡하지.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이시라면 제가 고야드를 추천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 조금 흐린 눈 해라 뭐 미스 사이공인가 그거 사면은 조금 괜찮다 백팩을 사라 이러려고 했는데 아 너무나도 페미닌 해버리시네요 지금. 이러면 정말 최고 난이도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WOC는 어떠시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WOC를 이미 가지고 계시네요. 세상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또 이 질문에 에코백과 컨버스 가방이 나왔다는 건 꽤나 또 보부상이란 말도 살짝 섞여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미니백을 추천드리기도 너무 어렵고 흐물흐물하다라는 말을 또 하신 걸 보면 각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죽을 싹 다 빼버리면 지금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샤넬 도빌백과 에르메스 가든파티의 컨버스랑 가죽 섞인 그런 모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두 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무게가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제 머리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니 혹시 생각이 나시는 백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 부탁드리면서 근데 이제 제 조언은 머리를 어디다 살짝 부딪히시고 가벼운 가방의 맛을 까먹는 걸 살짝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다음 분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끄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30대 초반 미혼 여성 1000만원대 초반 예산으로 뽕뽑기. 저는 에르메스 에르백 플러스 샤넬백 올 에르백 플러스 주얼리 세트 올 시계 하나 이렇게 고민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예산이 커질수록 큰 거 하나에 몰빵하는 게 현명하다던데 시계를 사기엔 1000만원은 좀 애매한 예산이라 1500 정도 모아서 IWC나 예거 같은 제대로 된 시계를 드릴까 고민만 하다가 반클리프 스위스 사이즈 화이트 골드 다이아 목걸이를 샀어요. 너무나도 이쁠 것 같습니다. 올 600만원 정도 하는 가방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샤넬은 클래식과 보이뿐이지만 너무 흔해져서 질력이 낮고 가장 좋은 두템을 가지고 계시군요. 에르메스는 산다면 민디가 갖고 싶은데 예산 디올 레이디백은 저랑 스타일이 안 어울려서 패스. 다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까르띠에나 불가리 같은 데서 쿼츠 시계를 살지 아님 또 1500을 향해 달려서 오토매틱 시계로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요 까르띠에나 불가리 같은 데서 아님 1500을 향해서 요게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주제랄까? 이거는 정말 인스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오토매틱 시계들 생긴 거랑 패션 시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불가리, 까르띠에, 샤넬 이런 데서 만드는 시계랑 잘 어울리는 그 스타일링이 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한번 관음을 해보면 이런 비공개입니다. 근데 관상? 죄송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 왜 까르띠에를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 까르띠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하여튼 IWC? 네네 슬쩍 본 결과 저도 이런 질문이 오면 웬만하면은 총알을 조금 더 모아서 고민하셨던 IWC나 예거 사라고 추천을 드리겠지만 왠지 그 퍼스널 만족도는 까르띠에와 불가리가 조금 더 크실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조언은 이제 뭐 그래도 총알을 조금 더 모아라 인데 아마 저 같으면 참지 못하고 까르띠에나 불가리로 샀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오늘 살말? 근데 살짝 관상 보고 한 컨텐츠라 아마 제목은 관상 살말? 하여튼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괜찮았다면 네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